헬로월드. 느로스. 의심. 힘포션. 명중. 빌어먹을 느로스. 본멜 박치기 철파라고요? 에, 모그르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철파나 본멜 고를 것 같긴 한데. 배터리 충전. 헬 오월드. 보스 슬라임이네. 더블 헬 오월드. 킹로 가드. 안녕으로 보십니다. 꽃샘추위. 이중시전. 아, 한 대 맞았어. 내일 또 봐요님. 1256님 반갑습니다. 하이 레아. 하이. 알 수 없는 그 어깨.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아무튼 생성됨 덱이다. 낡은 동전 하위모. 타지직 이중시전 하위모. 아, 서순했다. 망할. 그런 흉한 태그가 붙어있다고요? 지워야겠군. 지웠습니다.
편향 기계학습 창공지능. 짱공진. 엘리트 좀 잡을까, 어떡하지? 여기 불 많고 엘리트도 있네. 근데 엘리트 저렇게 많이 가면 죽지 않을까? 상점을 두개 보고 엘리트 하나만 볼까? 여기로 가자. 에임 보수. 전사님 반갑습니다. 아이야. 하이템플러님 반갑습니다. 배터리 충전해, 배터리 충전해, 배터리 충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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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와우. 에너자이저. 세상에. 탄성 노답이네 진짜. 민첩 냉정함 꽃샘추위. 터보 신성 헬로월드 삼로월드. 답은 삼로월드다. 아르헤리님 반갑습니다. 아씨.
아이고. 안녕 로봇 그 자체. 부팅 과정 표창 신성 강화구 창공지능이 왜 저기서 나왔어? 명중, 도약, 타지직, 홀로그램 타지직. 아니다, 눈을 켜게 하자. 꽃샘, 꽃샘. 배터리, 도약, 터보, 컴팩. 터보 눈의 명중. 고기 덩어리, 메아리의 영상.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이고, 칼지한테도 이렇게 안 맞았는데. 아무튼 생성된 덱입니다. 의심 투베러 예, 생성된 카드에서는 힐 안 나옵니다. 레이저 포인터 개노산 핸드가 왜 이 모양이지? 창공, 신성, 되돌, 스택, 스택. 기계약스, 스택.
노산 저렇게 쓰네 진짜. 고기, 곤충박제, 역장. 역장이야말로 지금 제일 괜찮겠지. 그냥 이벤트 자체가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벤트 종류가 되게 많아졌는데. 루인원님 반갑습니다. 아이 참 공주님 내놔 씨 내놔 임마. 최적화, 최적화. 레이더 포인터 명중. 이것저것. 다중시전 전기역학 버퍼. 버퍼가 잘 나오려나? 전기역학? 아니, 그러면 버퍼도 뽑으면 되죠. 현돌. 눈피는 바로 쏘질 것 같고. 야, 왜다 기모으고 있어? 죽는다. 잘 잔다님 반갑습니다. 제이널님 반갑습니다. 신성 두번 쓰기는 좀 그렇잖아.
하거든요. 낮든 어둠이 헬로월드 하나 더 안 나오나? 사과수리 희귀유물 전 엘리트 에더 세즈가 왜 여기서 나와? 에너자이저 좀 빨리 주지. 떠난다. 증폭? 숟가락? 드로우가 포션밖에 없다니. 와, 헬로월드. 자, 헬로. 안녕, 로봇 퐁. 작아진 머리. 곤충 박제 먹으면 작아집니다. 잘 가거나 터보 홀로 터보 컴파일 메아리 창진행 44면은 저거 발동 안 하지.
그래도 안 맞네.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맞고 고기 보려고 했는데 맞을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엘리트를 가야 되나? 보스 상자가 아닌 상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안그레오님 관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빙하다. 규준? 세상에. 현돌이라서 빡센데. 주준 극혐. 스택 없지. 역장 가져야겠네, 그러면. 아니면은 메아리 가져가서 쓰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포션 먹어야겠는데? 강화하면 선천이에요. 강서 오한 과도자 상대로 첫 턴에 조지네. 두 번째 턴부터는 좀 괜찮은데.
신성의 메아리 붙었어. 지나가던 불격이 이득. 레이저 포인터 가져와서 한번 더 써야겠죠? 아니면 눈알 키기를 쓰는 게 좋았을려나? 규준 지금 빼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그놈이 온다. 규준 그놈이 온다. 민소678님 제설이 힘나갔습니다. 안 왔네. 아 잠깐만 이거 에헤이 쓰레기 게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저거 되게 그거 넣어요. 기생충 넣어요. 개 나쁜 놈이에요. 공격 카드로 피해를 입을 때마다 패턴을 바꿉니다. 졸라 악셀입니다. 아 잠깐만 좀 죽지. 저거 밀집 오르는 거 저렇게 안 나오네. 아우 삼턱. 첨탑 너무 역겨워진 거 아니야? 턱턱턱 미쳐가지고. 제정신으로 만들었는지. 숨이 턱턱턱.
턱벌레 한 마리 남았다. 백인 블랙인 남았습니다. 자가 불이 쓰고 넘어갈까? 자가 소리 졸라 안 나오네. 와, 맨 마지막 소. 첨탑이 그렇지. 에너자이저. 차는 게 제일 낫겠죠. 어차피 아무튼 생성된 덱이고. 달팽이 빌런님 만났습니다. 자가 소리는 나중에 신성 쓰고 이것저것 다 쓰고 나서 씁시다. 귀여운 핸드 꼬라지. 규준 나오는데 이제 히닝 어린 반갑습니다. 에너자이저 진짜 드럽게 안 잡힌다. 아, 규준 저거 좀 빼고 싶은데 저 졸라 안 나오네. 기준 타임. 진짜 첨탑이 첨탑한다. 너무 짜증난다.
안녕 로봇의 승리다. 다시는 헬로월드를 무시하지 마라. 다시는 안 하겠소. 사 헬로월드. 아무튼 생성된 덱이었습니다. 안녕. 다시는 지지 말라고요? 뭐에 웃겼는데? 깨면 된거 아닌가? 그냥 내가 보기엔 보스유물 중에 코스트유물이 너무 좋아. 두건 대건 저주 좀 있어도 되죠. 요거는 좀 에바 참치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덱이 두꺼운 것도 지금 첫 턴에 헬로월드 4장이기 때문에 이거 덱한 바퀴 돌릴 때면은 7번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7, 4, 28, 28장이 추가돼서 저 때쯤에는 70장 정도 됨. 이쯤 되면은 저주 카드가 의미가 없지. 가택. 스택이 제 덱엔 없지만 제일 데미지 많이 막았습니다.
스택 개굴. 안녕, 로봇이었습니다.